예, 오늘은 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이 비를 맞고 열매 과 표면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고 아, 과 옆도 현재 이렇게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상당히 싱그럽게 보이고 아, 비를 맞고 있는 이 나무 옆에 있어 보니까 아, 나무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나가다가 아, 한 농원주께서 아, 엽소 현상이 심하다 그래서 제가 나와봤습니다. 아, 이렇게 나와보니까 역시 아, 묵은 잎 위주로 또 열매 근처 과촉엽 위주로 엽소 현상이 이, 좀 심한 편입니다. 엽소가 왜 오는지, 엽소는 고온 건조하에서 아, 기공의 개폐 기능, 이런 기공의 개폐 기능이 저하되면서 또 잎은 과도한 증산작용을 요구하죠. 고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뿌리에서부터 아, 수분 부족, 또 잎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이 일시에 다량으로 증발되어버리기 때문에 아, 잎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온다. 뿌리로부터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관수시설이 없는 가수원에 엽소 현상이 사실은 더 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두더지가 많은 가수원, 그런 뿌리, 토양과 뿌리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두더지 굴 속에 뿌리가 들려있는 허공 중에 맴돌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관수를 해도 또는 비가 와도 제대로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분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대책은 역시 배수가 안 돼도 옵니다. 수분이 부족해도 오고 배수가 불량해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검부가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배수 관계, 유공과 맷슬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 또는 미량 원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서 뿌리가 잘 내림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고온기가 되면은 우리도 사람도 숨쉬기 힘들고 나무도 역시 호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잎들이 그래서 과도한 증산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떤 코팅 처리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온기 때 한두 번 정도 살포하시면은 잎의 과도한 증산을 우리가 커버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또 아마 후지 계일인데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런 증상이 많이 보입니다. 아, 이쪽 과제는 좀 심하네요. 이렇게 엽소 현상이 심합니다. 전형적인 엽소 증상이 되겠습니다. 아주 심하고 이래서 가온주께서는 많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제가 빨리 원인과 대책 방법 이런 답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발로 이렇게 전부 이 두더지가 많습니다. 예. 밟으면은 이렇게 발이 막 들어갑니다. 두더지가 많은 밭에 뿌리 근검부가 들려있기 때문에 더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엽소가 이렇게 많게 되면은 과일 근접 잎이 과일을 비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접 잎이 이런 잎들이 죽게 되면은 각종 양분을 생산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결과주원이 다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이렇게 또 건전한 또 이 것도 있습니다. 전체 그런 건 아닌데 주로 묵은 잎에서 그런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도 그렇고 요 증상은 뭐 엽소 증상은 한 나무 전체 그런 것이 아니고 한 나무 중에서 한 가지, 또 한 가지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하나 또는 열매 근처에 있는 근접엽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지 전체 다가 그렇지 않는데 이 밭에서는 이제 이렇게 밑에 제 1단 주지가 이렇게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뭐 그 저기도 뭐 한두 나무만 뭐 그런 증상이 보이면은 저한테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려되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증상이 많이 보이네요. 역시 이와 같은 데는 뭐 아까 전에 기본적인 뭐 배수 분량이라든지 뭐 근검부 활성화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마그네슘 면면 시비 이런 것들 해서 잎 조직을 좀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우리 현장에서는 네. 이런 그 뭐 검게 변한 것들은 엽소 증상이 아마 진작에 왔었네요. 발견이 좀 늦었고
진작 왔었다는 말씀 색깔이 아마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 김에 또 이래 보니까 원래 응애가 많긴 많습니다. 응애도 일부 발견된다. 아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응애 피해 엽이 되겠습니다. 입 뒷면에 색깔이 조금 황색으로 변했네요. 농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수확을 다 해보고 깨끗하게 수확을 해봐야 농사가 이제 한해 농사가 종료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 그때까지 노심초사하죠. 전부 다 참 이렇게 이슬방울이 맺힌 물방울이 맺힌 이런 열매들을 보면서 이게 사과의 땀이 아닌가, 우리 가수원 오늘 하신 경영자의 땀이 아닌가. 뭐 다 경영자가 되죠. 우리 가수원 주인들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열매도 비가 오는 날은 쉬는 날이고, 또 그 땀방울이 비와 함께 범벅이 되어서 이렇게 과합이 묻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생리적인 현상, 여러 가지 현상, 앞으로 또 탄저병, 견문이 썩은 병, 또 상간지 형태의 가수원은 갈색물병, 또 그 다음에 각종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언제 올지 항상 우리가 유비무환의 태세를 가지고 경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래도 오늘 무리 없이 끝까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자, 비가 끝이면은 많이 또 더워진답니다. 또 고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중에 잠깐 들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